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16도, 대구가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오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화철기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서해안지방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까지 안개가 남아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호남과 중부 일부 지방에 낮은 구름낀 가운데 방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는 별다른 구름 없이 맑은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점차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또 다른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호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에는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후 한때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강릉 13도, 대구 19도, 부산 18도로 전국 대부분 지방이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는데요. 동해안 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2m로 잔잔하게 일겠고 동해 먼바다에는 파고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에는 서울, 경기를 비롯해 강원 영서 지방에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